해군기지 건설로 갈등을 겪은 그리고 지금도 겪고 있는 서귀포 강정마을의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협약체결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이 됐는데요. 하지만 해군기지 반대 주민들은 상생협약 전에 진상조사를 통한 명예회복이 먼저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정마을 갈등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이 상정된 도의회 본회의. 출석의원 37명 가운데 찬성 33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도의회 최종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지난 임시회 상임위에서 한 차례 제동이 걸린 뒤 한 달 만입니다. 완전한 공동체 회복에 방점을 둔 협약에는 강정 주민의 사면 복권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제주도와 강정마을이 적극 건의한다는 내용이 추가됐고 강정 주민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유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또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강정 주민들의 활동기록 사업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제주도와 강정마을 간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협약을 준비하는 등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과 갈등의 치유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의안과 함께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등에 대해 정부와 제주도 차원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했습니다. 경찰청 조사위 공고대로 여러 국가기관 차원에서 벌어진 인권침해와 부당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제주도 등에 이송됩니다. 재석기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이사일정 제8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해군기지 반대 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했습니다. 상생협약은 마을을 길들이려는 것에 불과하다며 기지 건설 과정에서 빚어진 인권 침해 등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상생과 화합을 위한 진상조사 및 명예회복이다. 이를 위해 제주 해군기지 건설 갈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한다. 해군기지 건설로 10년 넘게 이어진 강정마을 갈등. 정부와 제주도가 인권 침해와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 제안을 수용하고 협약대로 완전한 공동체 회복에 방점을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